저는 이동현이라고 하고요. 지금 한국 나이로는 31고 지금 버벡에서 스포츠 매니지먼트 앤 더 비즈니스 오브 풋볼 석사과정 오늘부터 시작하는 학생. 개강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힘드시겠습니다. 네, 지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예예. 아, 그 얘기하면 누가 석사로 와. 아, 근데 솔직하게 지옥문이긴 하죠. 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논문 쓰는 게 조금 걱정되긴 해요. 일단 그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언제 봤죠? 5월에 왔나 이번에? 저희 5월에, 네, 5월 중순인가. 네. 근데 계획했던 대로 된 거잖아요? 그때 만났을 때. 그렇죠. 일단은 계획했던 대로 돼서. 근데 어제, 오늘 시작한다고 그랬지만 사실 어제 세미나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다니는 학과가 매주는 아니고 이제 월요일마다 가끔 세미나를 잡는데 외부에서 이제 강연사를 초청해서 오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아스날 부회장, 전 영국 축구협회 부회장 데이비드 데인이라고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학생들한테 이제 프리미어리그 이제 어떻게 그분도 이제 출범 창립 멤버 중에 한 분이셔가지고 이제 아 진짜요? 그런 역사 같은 것도 이야기해주시고 뭐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이 이야기해주셔서 진짜 좋은 네, 세미나였습니다. 그럼 오늘 그러면 이제 버벡에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빵빵하겠네? 그쵸, 네, 뭐 일단 저희 뭐 학과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이 약간 인맥이 좀 좋으시다고 들어가지고요. 네, 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근데 네, 이렇게까지 유명하신 분은 조금 오랜만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어, 네. 정말 이분은 네, 정말 이분은 대단하신 분. 개강한다고 빵빵하신 분. 네. 인덕션은 저번 주 금요일 날 해가지고요. 이제 전체 저는 이제 비즈니스 디파트먼트에 있어가지고 전체 비즈니스 디파트먼트 인덕션하고 그 다음에. 제가 있는 과 쪽 디파트먼트만 따로 모였거든요. 근데 뭐 다 온지 안 온지 모르겠는데 한 25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국분은 저 포함해서 3명이었고 왜 버벡이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학교 자랑 좀 해봐요. 저도 뭐 이제 차차 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딱 축구에 특화된 과가 이 학교 거의 유일하다고 생각한 게 이제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축구 공부하러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쪽 계약으로. 근데 뭐 아직 이제 다들 얼굴 처음 봐가지고요. 네. 근데 뭐 이제 인턴 해도 되냐 뭐 이런 거 물어봤는데 할 수 있으면 꼭 해라 이렇게 답을 해서 네. 저도 이제 구해볼 생각이었어요. 사실은 규민 씨가 이제 법에 온 이유도 그렇게 현업에서 일하고 네. 저녁에 이제 퇴근해서 여기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하고의 인맥을 쌓는 것도 사실 네. 목적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게 큰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전에 만났을 때 인터뷰했을 때도 그랬는데 사실은 영국도 인맥이 되게 중요한 사회니까 그런 점보다 더한 것 같아요. 한국보다 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이제 네.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아요. 학생은 아니고 한국분이신데 여기서 사업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 한번 만나뵀을 때 그분이 이야기하셨는데 진짜 여기는 한국보다 더하다고 쪽 그분들이 축구 쪽 뭐 구단 이런 거 아니고 뭐 상품 판매 이런 거 하시는 분이셨던 것 같은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아 그렇구나 또 역시 나는 버벡으로 가야겠다 약간 뭐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때 약간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지원은 두 개 다 해놨는데 만약에 김칫국이었지만 뭐 붙으면 어디로 갈까 뭐 이런 생각이 은영 씨 이제 백그라운드가 이제 원래 우리나라에서 네.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여기 온캠퍼스 런던에서 하는 프리마스터를 네. 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버벡으로 온 거잖아요. 네. 그 프리마스터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사람들이 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마스터 어떻게 되고 어떤 공부를 하고 시험은 어떻게 보고 또 대학원 지원할 때 언제 지원을 하고 뭐 어떤 걸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게 뭐 각자 파스웨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비즈니스 파스웨이였고 1월부터 시작했거든요. 전 세 텀을 들었는데 첫 번째 텀이 1월부터 3월이었고 그 다음이 4월, 6월 그 다음이 6월, 8월이었거든요. 이제 첫 번째 텀엔 제가 마케팅 수업 하나 들었고요. 그 다음에 PSD라고 포스트 그레듀에이트 스킬 디벨롭먼트인가? 이 수업이 있었는데 그냥 자기가 한 주에 한 번 하루씩 뭐 영어에 대해서 뭐 어떻게 공부 스킬에 대해서 뭐 배웠나 이런 거 쓰고 아니면 그냥 일반 생활에서 영어를 뭐 어떻게 배웠나 이런 거 쓰는 게 있었고 그거는 이제 총 3,500자까지 적어서 마지막 텀에 제출하는 거였고요. 이제 그 석사 지원 어떻게 하는지 도와주는 그 수업이 있었는데 그 수업에서 이제 1월 저는 1월에 시작했는데 최대한 빨리
이제 자기소개서나 CV나 이런 거 써서 준비해서 어플라이 해라 라고 해서 거의 3월에 3-4월에 친구들도 거의 다 지원했었어요. 그러면 자기소개서 쓰는 것들은 잘, 그러니까 뭐 리뷰를 잘 해줘요? 워낙 학생이 많다 그치? 보니까 조금 어렵긴 한데 일단 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해주고요. 선생님들한테 따로 가져가 주면은 그 봐주셔서 네, 다른 분들한테 뭐 가십니다. 그러면 추천서는 어떻게 했어요? 추천서는 이제 온 캠퍼스 이제 뭐라 그러지 교장 명의로 하나 주고요. 피터 명의로 하나 주고요. 이제 두 장이 필요한데 나머지 하나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대학교 저 교수님한테 받고 아니면 그러면 그 교수님한테 오기 전에 받아왔어요? 아니면 여기서 하고 부탁했어요? 저는 정말 죄송하게 여기서 이메일로 부탁드려서 이번 한국 갔을 때 찾아봤어요. 잘했네. 네, 감사합니다. 잘했어. 아 예의 바른 학생이야. 그래서 저희도 이제 상담할 때 그러거든. 학생들한테 미리 하나 받아가고 하나 써줬더라고. 저 인턴 할 때 일했던 직장 선배한테도 하나 받았었는데. 인턴 어디에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요. 옛날에 스페인 축구구단 발렌시아라고. 발렌시아? 한국 그 유스 아카데미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때 1년 잠깐 해서. 네. 그러더니 도현 씨는 학교 생활에 대해서는 만족을 해요? 학교 입학한 것과 대학원 자기가 바라던 학교, 바라던 전공, 바라던 위치, 런던 내 공부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완벽하게 만족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배우고 싶은 과목들이 많기도 하고 어제 세미나가 좀 너무 결정적인 역할이어서 감동했어? 네, 듣고? 네, 너무 좋았어요, 진짜. 대단하네, 멋지네. 그리고 아까도 그 아이오 크리스나랑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네. 우리는 이제 그 버벡이 수업이 야간에, 이브닝 유니버시티잖아요. 네, 네. 그거를 제가 깨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야간 대학교 그러면은 정말 좀 안 맞으니까 네. 약간 별로다 막 이런 그치? 느낌이 선입견이 있죠. 그냥 뭐 그걸 좀 깨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아까 이제 크리스티나한테 몇 번 여쭤봤고 네. 크리스티나가 잘 설명을 해줬지만 학생 입장에서 버벡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낮에 시간이 많으니까 인턴 같은 거를 빨리빨리 구해서 경험을 쌓는 게 제가 봤을 때 그게 제일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네. 지금 저기 지금 풋볼 그 팀 하고 있잖아요. 네, 뭐 따로 거기에서 그 얘기도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봤어요? 저는 이제 팀이 두 개가 있거든요. 한국인 팀이랑 영국인 팀 하나 있는데 한국인 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제 친구가 해가지고 알려줘서 갔고 영국인 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어요. 그게 프리시즌이 5월부터 7월 막 이때까지인데 그 사이트에 막 선수 막 구한다고 이제 프로 아니고 아마추어? 그럼 입단 테스트 받겠네? 네. 그냥 뭐 입단 테스트 하는데 그냥 경기 한번 뛰고 너 괜찮네 와 그런 이런 느낌? 네. 그러니까 뭐 6부에서 7부까지는 이제 거기부터 세미 프로니까 좀 완벽하게 하는데 일단 네. 뭐 그 아래로 뭐. 저 영국 축구는 진짜 신기한 게 옛날에 이제 제 영국 친구 같은 경우도 걔가 회계사거든요. 얘가 캠브리지에서 3부 리그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리그를 뛰는데 얘는 회계사야. 네. 우리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회계사면 회계만 해야 되는데 이래서 영국이 축구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일상이 그냥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문화 같아요. 몇 부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부까지는 저는 포츠머스나 이런 데가 3부잖아요. 그것도 엄청 높은 거예요. 아 그래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몰라서 제가 있는 데가 14부? 13부 이 정도? 여기는 그냥 생활이요 생활. 네. 그러면 우리 사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해봅시다. 네. 지금 원래 처음에 프리마스터 할 때부터 거기 살았던 거예요? 네, 기숙사를 안 하고? 네 저는 아예 처음부터. 그럼 지금 있는 곳은 한 달에 얼마 정도예요? 있는 지역 뭐 있는 지역은 이제 삼존에 있고요. 골더스 그린이라고 원래는 유대인 동네인데 지금은 한국분도 많이 사시고 일본 사람도 많이 살아요. 동네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방 얼마예요 월세? 지금 월세 660파운드예요. 그럼 거기는 어때요? 방 몇 개고 몇 명이 같이 나눠 쓰고 그래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좀 큰 편이어가지고요. 방 7개 있는데 7분 살고 계시고 저랑 다른 분 수아스에서 석사 이제 시작하신 분 그분만 학생으로 나머지는 다 5억을 하세요. 네. 화장실 몇 개? 화장실 2개. 그게 중요하지. 근데 생활 패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붐비고 안 붐비고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네. 자기는 지금 영국에서 런던에서 살면서 제일 좋은 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다 좋아? 그냥 좀 자유로운 느낌? 남의 시선 안 신경 안 쓰고 뭘 해도 자기는 엄청 신경 쓰고 온 느낌인데 지금? 네? 아 이거 녹화한다니까 맞아 농담이고요?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살면 되게 체면도 차려야 되고 뭐 남의 시선도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 동네는 그 내일 축구 보러 가는 얘기도 좀 해주세요 내일이요? 내일 실수해서 잘못 예약한 티켓을 사긴 샀는데 제가 시합이 있어가지고 못 갈 내일 어디랑 어디라고 했어요? 내일 토트넘이랑 바르셀로나 손흥민 네 근데 내일 축구 시합이 있대요 자기 축구팀에서 그거 못 가는 거야 엄청 우와 그거 얼마 주고 샀어요? 그거 그 정가에 75파운드 주고 네. 네. 수업이 그러면 보통 몇 시쯤 끝나요? 아니면 제일 늦은 수업이 몇 시? 9시 끝나죠 6시부터 9시까지 그냥 저는 하루에 아니, 하루에 하나씩 네 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전 지금은 화, 목, 금 이렇게 있습니다 월요일날 세미나 있으면 세미나 듣고 그냥 나도 기억나는 게 그때 풀마스 할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유학생한테 무슨 말 하고 싶어요? 했더니 자기가 영어 준비를 많이 하고 오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누군 것 같아요?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때는 안 썼는데 이제 쓰다 보니까 늘긴 했는데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 말을 많이 하면은 늘 확실히 빨리 제가 말을 별로 안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여자를 만나요 저번에도 그 말씀 하셨는데 한결같은 사람 제일 중요한 거. 자, 동현 씨 나중에 뭐 할 거예요? 전 졸업하면 일단 목표는 여기 남아서 구단이나 뭐 축구협회 쪽 취업하는데 저는 좀 어린 친구들 어떻게 이제 길러내야 되는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좀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길 건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고 그치. 어떤 시스템을 어떤 시스템이 유스한테 좋은지 이런 그런 걸 좀 많이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확실히 좋은 학위 표현 오해소지가 있나? 그러니까 좋은 학위 그렇죠. 네 아무래도 네 그게 네. 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메리트가 있는 거야. 네, 메리트가 네.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아직 이제 그런 관련해서 인프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동현씨 공부 많이 하고 많은 경험하고 오세요 한국에. 그래. 한국에서 또 우리 같이 콜라 마셔요. 그때 이제 늙어서 운동 안 할 거니까 술 먹어도 괜찮을 거. 그때가 언젠데요? 40? 아 10년 후에 오려고? 그럼 나 거의 60이야. 빨리 와 빨리. 아, 네, 빨리 가겠습니다. 인종차별. 인종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전 생활하면서는 별로 느껴본 적은 없는데요. 축구하다가 한 번. 네. 한국인 팀에서 축구하다가 그때 상대가 흑인 어린애들이었는데 시비가 붙었는데 이제 요거 해가지고 아~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심판한테 이야기해 그게 레포트가 올라가면 걔네 팀 자체가 아예 없어지거든요 좀 엄격해서 그러니까 영국은 그런 네. 거 있지 않아요? 이렇게 차별하면 그거를 되게 금기하잖아 네. 이 사회 자체가 표면적으로는 금기하는데 있긴 다 있어요 다 있지 네. 아니 근데 아까 우리 아까 만났네 골드스미스에서 만난 그 여학생이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태원에서 알바를 했나? 뭐 그런데 네. 이제 이태원에서 자기가 이제 영국으로 유학을 간다라고 얘기를 했대. 네. 근데 거기는 흑인 친구가 네. 이제 너도 내가 겪은 거를 겪을 거야 라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그 흑인 친구도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차별을 받았었던 거지. 네. 아무래도. 뭐 어딜 가나 똑같은 것 같아. 네. 자기를 극복하느냐, 뭐 극복하느냐. 어쨌든, 동현 씨 같은 경우에는 인종차별에 대한 것들은 뭐 크게. 저는 뭐 할 테면 해라 이런. 내가 신경 안 쓰면 되니까 뭐 이런 느낌이어서 주위에서 영국 유학 온다는 친구도 있으면 꼭 영국연합 소개해주세요 아 그렇게요 아까 중립이라고 했잖아 중립적으로 소개해주시면 뭐 이제 여러 군데를 추천해주겠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가봐라 선택을 네. 알아서 해라 이제 알아서 해라 하지만 난 영국연합 유튜브에 나왔다 아 유튜브 올라가나요 이거?